아, 이제는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. 앨범이 1년 6개월 만에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자, 전체적인 앨범 소개는 어떤 멤버가 좀 담당을 하고 있나요? 저희 이번 앨범은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앨범명이 뉴 문이라는 앨범명인데 새로운 달. 네, 이름인데 저희가 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. 이제 새로운 달이 떴다. 네.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. 그럼 지민부터 한 번씩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. 내 새로운 모습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 팬들은. 아! 지민! 제가 일단 탈색을 했어요. 제 뿌리를 잘 봐주세요. 어제도 뿌리 염색했거든요. 무대 볼 때 뿌염을 봐라. 오케이, 새로운 모습 뿌염. 지민 뿌염. 유나는요? 제가 뮤비에서 헬리캠을 부셨어요. 무비에서? 아주 비싼 헬리캠을 부셨는데. 아니, 그게 뭐 충돌 사고가 있었나요? 아니요. 저희가 억압당하는 한계를 깨고 네네. 더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근데 헬리캠을 부셨어요? 감시당하는 그 캠을 부수면서 뭔가 나를 그동안 바라봤던 모습 자체를 부셔버리겠다. 네, 맞아요. 자, 혜정, 어떤 모습이 변화됐습니까? 저희가 1년 6개월만 이제 무대를 이제 킹덤으로 경험을 해봤잖아요, 미리. 그렇죠. 근데 카메라 찾는 게 좀 어려웠는데 다들 눈빛은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굉장히 그 유문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다. 네, 눈빛은 그동안에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. AOA 눈빛과는. 네. 그 눈빛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, 혜정. 잠깐만 돌아봐 주시면. 자, 좀 깊게 들어갈게요. 원샷 좀 깊게 들어갈게요. 눈에만 여기 있다. 꽉 찬 원샷을 부탁한다. 유문의 눈빛은 이렇게 달라졌다. 3, 2, 1, 액션! 흰자가 좀 많이 보이네요. 렌즈 안껴가지고. 돌아보면서 약간 흰자가 약간 많이 보이네. 네. 자, 서련, 나 이 부분이 밝혀졌다. 있습니까? 이번에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네. 앨범 컨셉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컨셉이기도 하고 저희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면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번이랑 많이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느끼실 것 같고 네, 저도 이 주황머리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요. 또 네.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, 새로운 주황머리가 생겼습니다. 주황머리에 주목해주세요. 한 몇 가닥 정도 붙이나요? 저희는 좀 디테일한 질문 좀 들어가. 한 몇 가닥 정도? 하나, 둘, 셋, 진짜 이렇게 일일이 셋. 다섯. 한 여섯 줄 정도 붙이세요. 여섯 줄. 여섯 줄 왜 적은 거예요? 아니,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뷰티 프로그램으로도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팬들이 서련머리, 뭐 해시태그 서련머리 따라할 때 몇 줄 붙이냐 고민하는데 여섯 줄. 똑딱이에요? 아니면? 똑딱이. 똑딱이. 네. 오케이, 똑딱이 여섯 줄. 자, 뷰티에도 관심이 많은 자기관리 철저한 찬미영. 저는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좀 바꾼 것 같아요. 스타일링. 머리도 저 항상 검정 머리를 유지했었는데 흑모를 자랑했다가 네, 흑모를 자랑했었는데 네. 이번에 좀 붉게 적모로 한번 해봤고요. 붉은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적모로 한번 해봤고 네. 그 렌즈도 좀 더 약간 이런 그레이 톤의 렌즈를 한번 착용해봤고요. 지금 눈빛도 많이 바뀌었어요. 나도 렌즈 낄걸. 네. 저도 렌즈 껴요. 처음으로. 자, 서련 최초로 6집 때 렌즈 끼다. 어떤 네. 렌즈? 컬러는 몇 호예요? 뭐 컬러가 따로 있나요? 그레이. 네, 약간 이번엔 좀 그레이색이야. 네, 무대에서 최초 렌즈 껴요. 찬미양 같은 경우는 좀 바뀐 게 약간 고관절도 좀 바뀌지 않았나요? 고관절? 아하, 네. 그렇죠. 운동 열심히 해요. 네, 좋아요, 네. 좋아요. 팔로우 친구라서. 이거 많이 하던데? 많이 해요. 배드도 많이 하고 스쿼트도 많이 하고. 약간 무대에서 좀 다르나요? 뭐 동작 하나하나가? 한 발로 더 잘 버티게 됐고요. 네, 다운 같은 거 할 때 더 이제 다리 잘 붙어주니까 좀 힘있게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게 됐고. 아이돌 중에 약간 파워 고관절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나요? 들죠. 아이돌 중에 고관절 5 안에 든다. 네. 좋습니다. 스쿼트 한 몇 개 정도 하세요? 저 한 50 정도까지 들고요. 50으로 한 12개 정도 해요. 3세트. 50이라면 50kg? 네. 50kg면은 초등학교 1, 2학년 두 친구, 25kg 두 친구를 옆에 얹고 네. 스쿼트를 한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파워 고관절. 수액.
안 지쳐? 이런 분들 안 지쳐. 수고했어요. 안 지쳐. 미치겠어요. 미치겠어. 이 모든 게 모아져서 이제 날 보러 와요. 퍼포먼스가 완성이 되는데 네. 날 보러 와요 타이틀곡은 어떤 분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저희 날 보러 와요는요. 바로 치고 나와. 치고 나오네요. 애틋한 찬바람을 느껴지는 언니가... 깊은 밤의 애틋함을 표현한 서정적인 곡입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5인조 체조를 하면서의 무대 퍼포먼스인데 저도 좀 춤을 좀 췄습니다. 아, 그쵸, 알죠. 네, 춤 췄던 사람이에요. 꽤 추잖아요. 꽤 추잖아요.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. 좀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꽤 춘다라는 표현인데 자 한번 배워볼게요. 안무 담당! 안무 담당 누구예요? 찬미, 찬미! 자, 음악 주세요! 이제 클라이막스 나옵니다. 이거 어렵다. 동작이 많네. 야, 이건 못 배워. 왜냐면 동작이 너무 많네요. 아, 이거 할 수 있어요. 쪼개는 동작이. 우. 돌리고 스마일러 할 때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큰 달 그리고 넘어와서 착착 어허. 따단 한 번 더 맞아 이거예요 카운터로 하면 되는데 음악만 하면 힘드네 음악 한번 가볼게요 도전 Let's go 깨치시네요. 마지막에 달을 그리면서 드리는 걸로. 예.